예, 지금 녹화 중이라고 뜨죠? 예. 하고. 예. 그 질문 좀 해봐요. 여기 정문으로. N 자, 그거는 581페이지 어디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그 위에 거요. 16.3? 예, 거기 보면 두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예. NM은 N의 집합인가? 속한다, 이거? 예, 그거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에 뭐, 구체적으로, 네, 그 NM이랑 그 대문자 M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예. 아,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자연수.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써요.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M이 자연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NM. 이해돼요? 예. 됐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페이지가 16, 600, 589? 589가 그 다음인가? 589 넘어가요. 그러면 589보다 더 앞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페이지가 다안 나와 있어서. 586쪽에 있습니다. 6쪽에, 누구 질문이지? 예, 586, 예. 네, 거기 16.9에서 예, 16.9에서, 예, 네, 16.9에서. 그 루트 x분의 1을 적분을 하면 16.9에서 루트 x분의 1을 적분하면, 네, 요거요, 예. 예, 적분하면 그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요거 얘기하는 거요? 예, 예. 거기서는 1과 0이 넣어도 그 값이 나오는데, 그 여기 보면 0을 B로 계산, 0을 B로 해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게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근데 이게 x가 0일 때는 함수값을 못 가시지, 이게. 예. 예.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의역에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을 집어넣어서 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0이 아니라 0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리미트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0이 아니고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놈. 네. 그래서 이 얘를 어떤 값으로 주고, 그러니까 0 근방이 어떤 값으로 주고, 값을 0이 아니면 어차피 지금 요거 계산은 되니까 계산하는데 문제 없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계산된 걸로부터 0이 아니라 0으로 예, 그 극한 값을 취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이걸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냥 바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근데 다이렉트로 하면 엄밀하게 정의한 그 부분에서 이게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공식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완전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이제 이것들을 무리 없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표면, 그래서 공식만 알고 껍데기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깊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고, 껍데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이게 이제 0에서 바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0에서는 계산이 불가. 예. 뭐, 예,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적분의 정의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0이 되면, 0이 되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다른 값으로 주고 0이 아닌 그 값으로 주고 0으로 한없이 다가가게끔 이제 극한으로 취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보통 그 improper 인테그랄을 하는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해서 곱값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적분에서 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해서 그 무한대나 아니면 함수값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특별한 이런 이론적 베이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희 지금 이제 교수님, 예예 예. 네네. 저 앞쪽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예, 일단 잠깐만. 일단 지금 요거 질문 누가 했더라? 이게 예, 요거 지금 해결됐어요? 요 부분. 예. 오케이. 아, 정리가 있었구나. 예.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고 예, 민수 앞쪽에 뭐몇 페이지? 579페이지에 579에 79에 여기. 그 직교 함수 예, 관련된 여기서 예. 설명에서 그 직교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봤는데 네. 그두 함수의 벡터의 내적이 0이면은 직교한다라고 서술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벡터의 내적이 0이란 게그 여기서 보면 fx랑 gx 벡터라고 치면 그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저두 개의 함수의 곱을 a부터 b까지 정적분 시켰을 때 0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이제 수직이 되니까 그거를 곱한 걸 이제 계산을 하면 그냥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을 네. 구하는 건데 수직이 되면 이게 한쪽으로 몰아야지. 아, 이게 지금 자기들 벡터를 안 배워서 2학기 때 이제 벡터를 배우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벡터 그걸 좀 배워야 되는 건데 그 2학기에 가면 그거 이후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뒤에 이제 벡터까지 들어가서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드러나온 건데 대충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 원래 아 이거를 벡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할때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관계로 보면 그러니까 두 벡터,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있는데 두개 이제 방향이 같으면 그러니까 둘다 이제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2가 되겠지. 같은 방향에서. 근데 네. 얘한 사람의 빨간색은 이쪽이고 파란색은 이쪽에서 잡아당겨. 예. 그지? 그러면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얘 2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네. 얘가 1식이면.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힘이 얼마만큼 들었냐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힘을 얼마나 들었냐 봤을 때는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방향으로 봐야 돼.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당겨졌는지 아니면 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당겨졌는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당겨졌는지. 예.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를 이쪽에서 잡아당겨 이쪽으로 잡아당겼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는 거랑 이쪽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는 거랑 다르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당겼을 때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이렇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거의 수직 방향이라서. 왜 이쪽으로는 잡아당긴 힘이 없어. 얘는 이쪽으로만 잡아당겼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0이라고. 네. 수직이 되면, 그러니까 수직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지? 그렇게 되니까 수직이 된다고. 그러면 이두 개가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수직 방향에서 잡아당겼다 칩시다. 둘이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잡아당겨졌느냐 보려면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면적을 구하려면 가로 이제 이게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떤 양쪽이 다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 할때이 가로와 세로는 둘다그 수직 방향이 돼야 되지. 수직이 돼야 되고 90도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가로와 세로가 되는 거니까. 네. 이해가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얘가 가로와 세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서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한쪽으로 몰면, 그러니까 한쪽이 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가로든 세로든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 버린다고 얘는. 이해가요? 함수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얘는 한 방향으로 몰면 얘가 0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봐봐. 요게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요게 가로고 dx가 가로고 얘가 세로란 말이에요. 세로인데 이 세로가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 수직이라고. 근데 얘를 어떻든 한쪽 방향으로 몰아야 되거든, 얘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몰면 얘쪽으로는 이쪽으로 몰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겠지. 그럼 0 곱하기 어떤 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f랑 g가 어쨌든 세로 값이니까 한 값으로 몰아야 돼요. 근데 두 개가 방향이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쪽으로 몰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고. 그 한쪽으로 몬다라는 말씀이 그 X축 방향으로 몰거나 Y축 방향으로 몰거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라든 상관없는데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왜냐면 근데 어쨌든 얘가 그래, 얘는 이쪽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가 이쪽이고 G가 이쪽이라고 하면 F든 G든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양을. 표준값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벡터를 안 배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얼마나 질문 이해할지는 드릴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연산에 가서, 이거는 이게 2학기 때 합시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 지금 네. 벡터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 없이, 그거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예, 속에 경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면 둘 중에 하나 0이 되니까 0 곱하기 뭐가 돼서 어쨌든 얘 값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할때0 되니까 그냥 얘는 0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A, B 그 구간에 그 가면서 각각 순간순간에 다 그렇게 되거든. 지금 러프하게는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고, 왜냐면 이거 지금 벡터 설명을 쭉다 해야 돼요. 벡터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이 좀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이게 어쨌든 얘는 한쪽으로 몰면 얘 둘이 함수값에 각각 그 지점에서 수직이 되니까 그둘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몰면 무조건 0 곱하기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0이 될 거고, 그러면 걔랑 뭐 가로세로 이제 곱하면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함수값 그각 지점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랑 gx를 이렇게 그 어떤 값을 이렇게 곱하면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 이거는 지금 러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엉터리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벡터 배우고 나서, 예,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요거는. 네. 질문이 나와서 아예 설명을 안할 수는 없어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예, 그 벡터에 대한 연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2학기 때 벡터 배우고 합시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가 그 다음인가? 589. 예, 589. 승민이 질문해 보세요. 그 풀이에는 지금 그몇 어디요? 어디인지 얘기 좀 해줘. 예제 12번에요. 예. 부분적분을 하잖아요. 아, 요거. 네, 부분적분을 그 지수 1을 미분하는 그걸로 두고 sin t를 적분하는 함수로 둬서 저는 그거를
반대로 풀었는데 그 1을 적분하고 사인을 미분하는 식으로 부분 적분을 했는데 아, 네네네. 여기서는 마지막에 결과값이 1 플러스 S제곱분의 1이 되는데 제가 네. 계산했을 때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S제곱이 나왔거든요. 자기가 계산한 거는 맨 마지막 어떻게? 그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나왔다고? 저는 1 플러스 S 제곱분의 S 제곱이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게 다르게 나와도 되는 건지 그게 돼가지고. 아니, 이거는 같이 나와야 될 텐데. 아니, 이건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건 같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중간에 계산을 실수를 했을 거야. 예. 이건 지금, 예, 이거는 같이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계산해갖고 다르게 나오거나 그런 그건 아니라서 이거랑 같이 나와야 된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나? 새로운 종이에다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는 거는 뒤에 시간 남으면 뭐 하든지 좀 일단 보고 일단 요거 결과는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넣든 저렇게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요거는 좀 보고 좀 이따 시간 되면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589 그다음에 602, 그다음에 601로 넘어갈게요. 그 사이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교수님, 예. 690 쪽에 있습니다. 600, 아니, 어디요? 90 쪽에 있습니다. 590죠? 예. 질문 했었어요? 이게 예. 아, 어디 다음부터는 있지? 페이지를 적어놓습니다. 예? 다음부터 페이지를 적어놓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내가 진행이 안 되잖아. 네. 예. 그줄 제일 밑에서 예. 보면 점을 제외하고 어디? 제일 이거?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이거는 지금 자기가 이 델타 함수가 뭔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 델타 함수가 여기 나중에 언제 찾지? 예. 2장에서 델타 함수를 찾아봐야 돼. 델타 함수가 어디 있는가? 아까 저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델타 함수가. 이쪽은 아닌데 델타 함수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더 뒤쪽에 로그함수 그리고
요 뒤에 델타 함수 나오겠지. 램프 함수. 요거 좀 델타가 뒤에 있어. 아, 있네. 그요 페이지 여기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이 함수 자체가 이 델타 함수가 조금 좀 특별한 건데 저요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어? 어? 왜 이쪽으로 넘어와? 여기처럼 이게 이제 요거 이거 이거 오케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정원이 보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값이 아니고 화살표로 돼 있죠 이게. 예. 네. 정훈아, 예, 대답을 해야지. 예. 질문한 사람 마이크를 켜고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 지금 화살표로 돼 있거든? 이게 지금 그냥 함수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1 같은 경우, 뭐, 3 이거 빼고, 3 없으면 전부 다 1인 거니까, 그냥, 여기에,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이라는 입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머지 주변에서는 다 0이고, 얘에서만 이렇게 펄스 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펄스 한번 튀고 이렇게 된다고. 함수인데 이게 펄스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 지점에서 팍 튄다고. 예. 네. 그게 최상의 설명이야. 이걸 하는데. 이게 함수 값이 있으면,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그래프가 뭐 이렇게 폭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얘 1인 지점에서 팍 튄다고.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거야, 이게. 이 지점에 얘만 함수 값을, 그냥 이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이게 x가 1일 때 1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0이다. 이거랑은 안 같다고. 이 함수랑은 다르다고, 이게. 이거랑 안 같아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펄스 한 번씩 튀는 거야. 그 지점에서 팍, 이렇게. 이 델타 함수는, 그래서 임펄스 함수예요. 임펄스 펑션. 예. 이름 자체도 그래요. 펄스가 튀는 거야.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저기, 뭐지, 이렇게 뇌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심장 그 펄스 그거 보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픽 튀는 거야. 펄스가 팍팍 이렇게 튀는 거예요. 아래에 보니까. 예. 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지금 그 앞에 이게 퓨리에 변환 그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퓨리에 변환 이런 쪽에 이제 퓨리에 변환하면 그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환을 하면 퓨리에 변환하면 그렇게 튀어요. 저렇게 튀는 걸로 바뀐다고. 뒤에서 그렇게 튀는 걸로 바뀐다고. 퓨리에 변환을 하면 이거는 그냥 그 함수예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이거인 거지. 그 뭐야 여기서 t가 뭐 0에서 1까지 0, 여기는 뭐이 그대로 하자면 요거예요. d-2분의 h에서 d 플러스 2분의 h 사이에서는 얘가 뭐 h분의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뭐 이거니까 이 함수고요. 예, 스텝 펑션이고. 근데 이거를 필요에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팍 튀는 걸로 바뀐다고요. 펄스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에 변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펄스 펑션은 예,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냥 값만 있는 요거랑 달라. 요거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런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스텝 펑션이 있는 것들을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상수함수거든요. 상수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상수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 예, 퓨리에 변환을 하면, 아, 퓨리에 변환을 하면, 예, 그러면 펄스 펑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펄스 함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퍽퍽 튀는 요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함수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퓨리에 변환된 함수들 중에 이제 기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 함수들에서 상수함수 역할을 하는 게, 상수함수가 이제 변환된 게, 퓨리에 변환된 게 이제 펄스 펑션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원래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아, 찾는 거 힘든데 이거. 아까 몇 배였지? 600. 아, 있네. 그래서 아까 몇 페이지였죠? 정훈아?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예, 그래서 그뭐 이거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해가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응용 부분들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 거는 그냥 한번 이제, 아, 이런 게 있다 정도, 이렇게 그 맛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 필요 변환하고 뭐 이쪽에 가면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접해 보는 건데, 예, 특징적으로는 이제 고 펄스 펑션에 대한 얘기인 거고, 계산이 어렵거나 뭐 그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그 정도 생각하면 요 값을 가지니까, 뒤에서만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그 뒤에서만 펄스를 이렇게 탁 튀고 그 값이 1이니까 그냥 1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냥, 예, 그거랑 좀 달라요. 상수함수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분했을 때, 예, 요렇게 된다. 예, 고 펄스에서 고 부분만 해가지고 탁 튀어서 1로만 탁 튀니까 그 적분하면 당연히 1만 나와야 돼요. 약간 굉장히 특별한 함수지 이게.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예, 응용되는 데서 쓰는 함수라. 예,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예, 여기에서 가장 먼저 페이지가 602페이지? 예, 602페이지 누가 설명해? 누가 설명해? 민수인가? 602페이지? 아, 네, 교수님, 제가 질문했어요. 예. 602페이지에 어디지? 밑에 요거? 그 사다리꼴 법칙의 기인한 오차에서 네. 저게 오차 값을 구하는데 왜 갑자기 이계도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의 상한을 구한 다음에 그 상한이 왜 오차 값의 상한과 관련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 이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은 뭐 이렇게 그,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오차를 구해야 되죠. 오차. 예. 여기서 이제 오차는 발생하겠죠. 사다리꼴 법칙으로 구하면. 왜냐면 곡선으로 된걸 이렇게 각진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당연히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오차를 우리가 알아야지. 근데 그 오차가 어떠냐면, 오차가 중요하지. 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냐,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 오차냐. 예. 그래서 실제 오차를 이제 우리가 구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오차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예. 허용 오차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설명을 이제 보면 당연히 오차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요거 예. 그죠? 계산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오차가 되겠지. 그건 뭐 네.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오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예. 값을 계산할 때. 예. 그러려면 여기는 그런 설명에 근거로 될 만한 게안 나오네. 앞에 설명에는. 자, 그 보면 뒤에 이제 심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오차가 4승 그 네 번 미분한 것까지 가거든요. 네. 이건 네 번 미분한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끝이지, 이게. 그리고 사다리콜이나 뭐 이런 이 직사각형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걸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미분을 하면 기울기잖아요. 네. 기울기인데 그거를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보는 거니까 그게 한 번, 기울기들의 차이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을 미분을 해야 되죠. 예.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수가 그만큼, 그러니까 두 개가 올라가요. 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수가.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뛰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심슨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으로 하잖아요. 2차 곡선. 예. 그러면 그것들 할 때도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면 두 번이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그것들의 변화를 이렇게 봐서 그래서 2차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막 이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오차 해가지고 실제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리는 이상적으로 딱히 하는 할 필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랑 계산해가지고 오차식으로 해서 쭉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오차 범위가 결국은 그러니까 두번 미분한 그 함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두 번 미분한 거의 크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게 직선일 때는 그게 그 뭐냐면 그 함수를 한번 미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이 되는데 그 기울기들인데 기울기들의 변화까지 봐야 되니까 두 번 돼요. 그래서 두 번을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해서 그거를 제거한다 쉽게 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만큼의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뒤에 다른 거 2차 같으면 거기에서 다시 또 두 번 해주니까 네 번 미분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변화인 만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차 범위가 그렇게 이 폭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레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 과정에 이제 식을 해가지고 계산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는 그 결과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라서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 과정을 뭐 이렇게 다 보여주거나 그럴 그거는 좀 필요 없고 자기들한테 굳이 필요는 하진 않고 어쨌든 요 오차 범위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범위에서 원래 다루는 함수의 그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내가 이게 뭐 인터넷 쪽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려는 그 링크는 내가 공지에다가 해놓을게요. 그 거기 이 식 증명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보라고 참고 삼아 보라고 예, 위키피디아 이렇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이렇게 올려는 놓을 테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실제 그 두 번 더 미분한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이 나머지 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것들도 다 그 계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 이 말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이것대로 계산식을 해요. 그래서 오차는 요거 빼기 요거다 해서 이거 계산해가 쭉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이나 이 부분은 내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보시고 예. 뭐 몰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랑 심슨이랑 그 두 개 그 링크 찾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해서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 혹시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고 알겠죠? 네. 그리고 602, 그 다음에 604페이지인가? 예, 604페이지. 같은 내용인가? 민수야 같은 내용인가? 아닌가? 604페이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질문? 아, 저 여기서 예. 2차 곡선 네. 관련 내용 중에 네. 심슨 법칙에서 예. 곡선은 1년에 2차 곡선들로 근사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네. 곡선의 모양들이 있는데 네. 그 곡선 모양들을 부분별로 끊어서 그 부분을 2차 곡선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을 그 앞에는 사다리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사다리꼴로 이렇게 보는 거야. 사다리꼴로 이렇게 사다리꼴. 위에를 이제 네.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사다리꼴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심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곡선의 일부 그러니까 곡선인데 곡선도 2차 곡선. 2차 곡선에 휘어지면 제한이 있거든요. 그 2차 곡선만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거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차 곡선의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겠지. 네. 어쨌든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보는데 얘의 특성상 2차 곡선은 이제 이 중심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계산을 좀 더 이 식들이 나이스하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나이스하게 떨어진 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나이스하게 떨어져요. 어떤 거냐면 이건 뭐 별 그건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식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y 제로 플러스 4y 1 플러스 y 2 플러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가운데가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yn-2 플러스 4ym-1 플러스 yn 이렇게 요게 다 한 덩이씩들이에요. 이게 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함수값들이.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똑같아요. 이제 그 2차 함수 이렇게 씩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식이 a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걸로 놓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bc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형태를 대칭적으로 해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거든.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이 책에 그 유도하는 과정이 안 나와 이 책에서.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유도하는 거를 예 해주면. 근데 이거 나 그 강의 내용에 보면 유도하는 거 있지 않던가? 나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긴 한데 예. 교수님 계산 계산식이 영상이랑 예. 지금 다르게 나오셔서 지금은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계산식이 영상이랑 좀 다르다. 네, 영상에서는 예. y0 플러스 2y1 플러스 y2로 놓으셔서 집 아, 내용이 예. 예, 끊겼는데 아. 지금 네,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영상에서 좀 부족하고 하다는 얘기구나. 거기가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활용 부분들이어서 왜 그렇게 나온지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를 알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인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왜 이렇게 나온지보다 계산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들을 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요 단원들에서 오차 내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예. 그리고 요거 유도하는 것도 예. 아까 내가 얘기한 것대로 예. 거기에 이제 자료에 다 있을 테니까 그거 찾아서 내가 링크 걸어 줄게요. 참고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론은 뭐 심플해요. 그냥 어쨌든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은 위에를 이제 막 두 선 연결한 선으로 해서 사다리꼴로 다 만들어서 근사하는 거고 요거는 2차 곡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근사하는 거고 예,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사다리꼴보다는 2차 곡선이 좀 더 잘 맞겠지. 왜냐하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예, 오차가 좀 더 적을 거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2차로 차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냐면 F 네 번 미분한 거 그거만큼 오차 범위가 이렇게 왜냐면 미분을 하면 할수록 차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오차 범위가 더 오차가 더 줄겠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고 그 수환이 606페이지 활용 범위를 모르겠다. 예, 교수님. 저 예. 예. 방금 네. 민수학급은 질문에서 예. 보면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사다리꼴이랑 심슨 법칙을 그 17-5번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 보고 네네. 어느 문제에서 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 뭘 더 빠르게 쓸지 그거에 따라 구분해 쓰는 건가 싶어서 이 심슨 법칙을 어디서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605페이지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사다리꼴보다는 심슨이 더 잘 맞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예, 오차 범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다리꼴 법칙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심슨 법칙이 나온 거예요. 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왜 그랬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정적분의 이제 기본 정리에서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게 완벽하게 오차 없는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그 값들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사로 이제 값을 계산을 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지금도 쓸 수 있는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하면 정확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 이거 불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서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할 때 기본적인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지. 얘가 이제 적분 가능해야 되지. 얘를 우리가 적분 함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적분이 돼야 된다고 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범위 안 주고 그냥 이 적분 자체가 돼야 된다고. 예. 그걸 찾을 수 있어야 얘를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함수들 중에 적분 못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미분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지만 적분은 특별한 케이스들만 가능해요. 그죠? 우리 극소수의 함수들밖에 적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함수들이 적분이 불가능하기보다 그 적분 함수를 못 찾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양을 구하는 거지. 왜? 얘는 적분 상관없이 어쨌든 모든 어떤 이 함수가 있다는 건 함수가 적분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고. 예. 왜? 함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지고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사다리꼴 뭐 어차피 함수 값이 구해지면 사다리꼴 법칙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슨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 값이 있으니까 2차 곡선으로 예, 근사 2차 곡선으로는 또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수 값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얘네들 사용 빈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 가능한 함수면 그거면 그냥 정적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적분이 안 되는 함수들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이해 가나요? 예.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예. 좋은 질문이야. 예. 그 다음에 윤희 형이 얘기한 게 심슨 법칙 그 아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다가 끊어졌다는 거지? 네. 예. 네. 그랬던 것 같네. 네. 심슨 법칙. 아, 예. 어쨌든 요거는 내가 그 자료를 내가 좀 찾아서 올리든지 하고 설명하는 것까지도 좀 뭐 그거 자료 보면서 설명하든지 좀 그것도 좀 필요하네. 영상이 잘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요 심슨 법칙이랑 사다리꼴 법칙은 증명하는 거랑 오차 그 부분들 설명하는 걸 집어넣든지 좀 해야 될것 같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쨌든 참고 자료로 더 집어넣을게요.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럼 질문한 건다 대답을 했나? 빠진 거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근데 지금 페이지 없는 거. 16.9에서 9관을 바꾸는 이유?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정훈아, 이거 몇 페이지예요?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다 됐나 그러면?
아이씨, 왜 자꾸 이쪽으로 가지? 이게 빈 종이가 저 이거 다시 하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대로? 네. 네.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해봐도 되겠네. 이거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돼 이거는. 예. 그런 거고. 그 이번 주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게 활용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왜 그렇게 나오는지 보다는 이제 요 실제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고 여기도 보면 벡터 적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래 벡터 배우고 적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아 그냥 예,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내용을 다음 주에 과제를 네, 테일러 당식 해놓고 다음에 수열 급수 수치 적분 어? 어, 뒤에 거 약간 잘못돼 있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시험 언제 쳐야 되죠, 우리? 시험 기간 언제예요, 우리? 6월 14일. 아니, 학사 일정상에. 학교 학사 일정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시험 기간. 그치. 학사일. 학사 정보. 학사 일정. 학사 일정상에. 6월 8일부터 18일 있네. 6월 8일부터 18일. 우리는 그러면 6월 14일 날 치면 되나? 그럼 15주 맞나? 14일 날 치면? 그러면 14일이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면 과제는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2주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그리고 시험 2주 전에 31일 날 예. 예. 그때는 시험 기말 시험 내용 시험 내용을 공개가 되어야 되겠지. 아, 그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그 기말 시험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함수 주어주고 함수 주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근사적분하고 근사적분도 이제 이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근사적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근사적분 해가지고 값을 계산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사다리꼴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중간값도 있었고
뭐 그리고 그 함수의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값들도 있고 함수 중간값, 그리고 사다리 꼴, 그리고 그 포물선 2차 곡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있고 이 정적분은 하고 아 요거 정적분에서 미적분학 기본 정리. 증명. 이거 우리 그 자료 보면 미적분학 기본 정리 증명하는 거 나오잖아요. 증명하는 거 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증명하는 거 있거든요. 예. 요거는 내가 필히 저기 그 시험 할 때 예, 집어넣어. 왜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증명이 돼야,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딴 거 아니고 이거 아까 얘기한 fx dx가 fb 마이너스 FA 되는 거, 요거. 요거 증명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돼야 왜 그러냐면 그걸로 해서 정확한 값이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적분이 양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 그 양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등장한 게 이거거든. 예. 그래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 계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이 일련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이거 할 때 그치 그 함수가 주어지면 적분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게 삼각함수 적분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 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요 어떤 함수값 구할 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할 때.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갔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 함수는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삼각함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산상에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형태의 계산을 내가 주로 이렇게 시키겠지. 뭐 대충 요렇게 예, 일반적으로 내요. 근데 어쨌든 시험 2주 전에 이번 달 말까지 내가 그 시험 내용 대충 뭐 어떻게 될지 정리해서 예, 업로드 하든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예, 일반적으로 내는 건 요 정도니까 참조를 하시고 어쨌든 시험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돼요. 대충. 그리고 테일러 이번에 테일러 시리즈도 들어가니까 테일러 시리즈 관련해 가지고 예, 이 함수를 근사 함수 자체를 근사해서 그 함수 근사된 것들을 다시 예, 요걸로 이제 계산하고 요거까지도 아마 들어갈 걸. 이번엔 테일러 시리즈까지 배우니까 다음 주에 그래서 그것까지 예, 일단 그 내 시험은 어쨌든 배운 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운 거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넓이 값들을 다 구해내는 거. 그래서 그 정적분으로 구하는 거. 그러면 정적분을 구하려면 그 공식을 써야 되니까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유도되는 거 증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근사하는 거. 아까처럼 이제 함수가 원래는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적분이 되는 함수를 주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근사했을 때 근사해가지고 중간값으로 뭐 사다리꼴 2차 곡선으로 그러니까 2차 곡선이 이제 이게 심슨 곡선 심슨 예 심슨 룰이고 그래서 요런 걸로 했을 때 그 결과 값이 이제 실제 값이랑 얼마나 오차가 있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정적분으로 값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2차 곡선에서 사다리꼴로 계산이 될 거고 물론 이것도 그 몇 개로 자르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주든지 할 테고 그 부분에서 그 디테일한 거는 예, 이번 달 말까지 내가 올릴 테니까 대충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함수가 주어졌을 때 테일러 근사하면 요거를 이제 테일러 근사하면 다항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항식에 대해서 또 적분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값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이랑 실제 이거 값이랑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예, 들어갈 거예요. 그거까지.
전반적으로 배웠던 거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충 그래서 참고할 함수 같은 거 내가 아마 지정을 해서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될 거고 예. 뭐 그런 함수들을 내가 이제 시험 때는 다른 함수 하나 줘서 이렇게 할 거고 예. 그 내가 한 그거 중에 저기 영상 거기 보면 그거 있어요. 원 반원에 대해서 그거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참조해서 보면 될 거예요. 어차피 뒤에 거기 나오지만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원에 대해서 예,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예, 그 참조해서 보면 될 거예요.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내가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보면 되고 어쨌든 요로 내가 지금 보편적으로 예, 시험 치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예, 참조해서 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때 이제 뭐 요거 시험 관련해서 질문 좀 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하면 될 거고 예, 그 전에 내가 올리든지 해야 되겠지 시험 관련해서 올릴 테니까고 하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때 시험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그때가 2주 전이니까 오케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아 이건 쓸데없이 기록을 했네. 자 오늘은